그거 지금 파악이 어려우시겠죠? 아니 뭐그 사진상으로 다 나타나는데 뭐 아, 그게 기종이 뭐예요? 그 지금 그거는 뭐 와야가 끊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사진상으로 봐도 와야가 뒤에 그 호이스트하고 러핑 와야가 다 있어요. 예. 그게 이제 그 소위 이제 소형 타워 같은 경우 브레이크 어떤 타워도 마찬가지로 브레이크가 이제 제동 능력이 150% 이렇게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도 소형 그 무인 타워라는 거죠? 네, 소형 타워. 근데 그 브레이크 쪽에서 풀려나간 거예요. 그냥 와이어가 풀린 아. 거예요, 그냥. 셀프로 고개 숙이고 쳐박은 거예요, 아, 무슨 뭐 작업하다 이런 그냥. 거라기보다는 쏟아진 거지. 보니까 작년 여름에 그 어디야, 인천, 어디야, 관조동인가? 관교동. 예. SLT 140이라는 그 장비하고 똑같은 상태가 이렇게 된 거예요. 요거는 재원이 어떻게 되나요? 30m, 집 30m에 예. 2.9톤짜리지 뭐. 집 30m에 2.9톤. 아니, 장비 자체가, 그런 그냥 그, 장비 제가 그, 장체가 후진 거다. 그렇죠. 그다음에 그다 그러면은 예상된 사고예요. 벌써 여러 번 경고했고, 이것도. 여러 번 지적을 이러한 류의 사고가 날 거다. 그전에 그저 소형 타워에 대해서 지적하실 때 이미 이런 것들은 다 예견된 사고다. 그 예견된 사고는 이것저것 간추려 가지고 여러 장소에서 토론회라든지 뭐 공청회라든지 입법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 번 언급하신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그리고 그렇게 그 사고 예고됐던 게 그대로 그 사고가 다 나왔고. 사진하고 다. 예, 그럼 국토부에서도 이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네, 거죠? 알고 있어요. 내가 지금 얘기했던 그대로 알고 있을 거예요. 예, 그럼 국토부에서는 뭐라 그럽니까? 그럼 무지들은 뭘 알아야지. 우리 이제 보고하기 급하니까, 아니, 그김 과장이 새로 오고 나서, 예, 뭐 위변조나 불법 사항은 없지만 없고, 장비 없고 자체가, 장비 자체를 3톤 미만으로 허가를 해주면서 무인으로 운영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미 지적했는데 그 지적 사항 중에 하나가 그대로 예견된 사고로 나왔다. 그렇죠.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. 예, 알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. 네. 예, 지금 그 하남 사고 건 때문에 지금 전화 주신 거죠? 네. 지금 왜 이제 그러냐면은 우리 그 기술팀이 출동을 해가지고 지금 예. 타워 위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네. 이것이 무슨 뭐그 장비 구조적인 결함에 의해서 무슨 추락한 게 아니고요. 여보세요? 예, 듣고 예. 있습니다. 예. 지금 저 이상 한파가 20도에서 체감 온도 28도까지 지금 오르내리다 보니까 그렇죠. 떨어지다 보니까 안았던 유압류가 얼었어요. 그 아. 유압류는 뭐냐면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방식이 유압으로 작동시키게 돼 있어요. 아, 예. 네네. 그 붐을 업다운 시킬 때 가동 정지 시딱 멈추면 탁 브레이크 잡고 또 가동시키면 열리고 하는 그 역할하는 기능입니다. 예. 그 유압 브레이크 방식이. 근데 그 자동차 유압 브레이크하고 같은 원리겠네요. 같은 원리죠. 예. 예, 근데 뭐 자동차 계속 움직이지 않습니까? 근데 이거는 예. 밤새도록 그저야 벌판에 뭐저 노출돼 있는 상 밤새 얼어버린 거예요. 자동차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유압이 발생돼서 브레이크를 제동하는데 타워크레인의 브레이크 방식은 그게 아니고 유압이 작동할 때 브레이크가 열리는 반대 방식이에요. 왜냐면은 그 유압을 계속 발생시킬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유압이 들어갈 스프링 장력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잡히는 거예요. 일단 그 얼었다는 것도 일순 이해가 가요. 근데 지금 그 타워크레인들이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추운 데도 많잖아요. 그리고 대형 타워가 그 거의 100%가 전부 다 유압식 브레이크인데 그왜 소형 타워만 그런 현상이 생기냐 이거지. 그렇죠. 그거보다 훨씬 크고 무거운 그렇죠. 장비들도 견디고 있는데. 그래서 그게
일단 뭐 자기가 나가서 뭐 그렇게 얘기한다지만 일단 지금 그 브레이크 풀린 현상을 와야가 풀렸다라는데 브레이크가 풀리니까 와야가 풀리는 거잖아요. 근데 이 친구는 근데 그, 아, 중요한 게 나는 그 장비 기종이 뭔가 했더니 그 SM이라고 이게 삽목 있죠, 삽목. 예. 1월 3일에 송도에 사고 난 거, 사고 난 회사, 삽목. 작년 1월 3일 날 송도에 사고 났었잖아요. 예, 송도 거. 예, 그 임대사가 삽목이에요, 삽목. 근데 삽목 타워가 그 IMF 전에 타워를 만들었다가, 그러니까 이놈들이 몇 저거 지 말대로 모터가 약하고, 이거는 나도 그, 저, 그냥 대충 뭐가 문제점이 있다 얘기만 들었는데, 얘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확실히 나오네. 기술적인 것도 잘 모르는 거예요.